저 친구는 광수. 일단 저 제목은 런닝맨.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오프닝에 왜 난리야? 눈물이 나고 그런데 눈물. 저는 네. 새싹입니다. 야 이거 괜찮아? 야, 이거 위에 정음이는 이거 입어라. 휘는 이거 입어라. 위에 같이 입어. 그래서 아 그래도 입어. 야 그렇다고 이거 버리냐? 야 비누 났다고 버려? 45년생. 저 괜찮아요. 형 광수 소개. 야 잠깐만 광수 소개하잖아요. 잠깐만 들어봐요. 네 저는 이 광수입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시트콤 했었고. 무서워. 시트콤 했었고. 주무실 파이팅. 오늘 오프닝 장소는 입니다. 뭐 여기를 찾아오세요. 여기 아, 안녕하세요. 혀가 좀 약해요. 거기. 머리를 왜 이렇게 긁어? 아까서부터 내려와 광수야 했는데. 내려와도 돼. 예. 나폴레옹이 했던 명언은? 유재석 씨 4천만 땡겨줘요. 개그프로 유행어조사 난다김이 했던 말 기억나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헬스의 명대사는 뭐죠? 신맞다. 한참 발견한 신만이들을 외치는 말이 뭐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만화 영화 세일러블에서 변심을 하면서 하는 말. 얄리얄리얄라형 얄라리얄라. 얄리얄리얄라형 얄라리얄라. 동화 엔진단집에서 떡팔러건 어머니가 호랑이란 말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헬스의 명대사는 뭐죠? 떡 하나 좀 만져봐먹. 네 이름은? 신맞다. 네 이름은? 신맞다. 야 이거 진짜 부담해. 농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부담해. 농담 아니라. 안개비. 기본적으로 애가 박자를 못 맞추네. 매초야 얘기해봐. 매초야 얘기해봐. 괜찮아. 광수야 클럽 다닌다고 지호? 저도 그런 소식도 듣고 뭐 평소에 욕도 굉장히 잘한다고. 요즘에 가끔 화장실에서 형이 화장실에서 혼자 촬영하고. 아니 같이 광수가 저기 지호도 그거 알지? 네. 지호 뭐지? 별명이 송지욕이라고. 제 친구 중에 일산 쪽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어렸을 때 지훈이한테 돈을 뺏긴 적이 있어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물. 지훈이니까 진짜 저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 욕 진짜 잘하냐고. 소문이니까 저도 안 믿고 했는데 예전에 좀 강인하게 보이기 위해서 수염을 들였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수염을 들였다고? 보실까요? 야 얼굴을 빼고 있으면 어떻게 나 공간을 줘야지. 광수 피그말리온
정중기! 중기?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형, 저 아직 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아직 다 얘기한 게 아니래요. 자, 피그말리온 효과. 정답! 방수는 지호 별로예요? 제 아는 동생은 예전에 가방 사서 나오는데 누나가 자기 헌가방이랑 바꿔 매자고 해서 가방 뺏긴 적도 있고 돈 뺏겼다. 돈 뺏겼다. 지금 지호 보면 자꾸 수염이 이렇게 나는 게 보여. 수염을 채찍처럼 때렸다고. 수염을 채찍처럼 때렸다고. 맞아, 맞아. 웬만큼 농담을 하면 웃거나 안 생기면 안 그래요. 바보! 내가 감기를 나 진짜 바보 아닌가 내가? 불병! 병...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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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님! 됐어. 임금! 아,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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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며칠 전에 헤어샵에 갔는데 네. 거기서 지훈 누나를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예. 머리를 괴리 형처럼 잘라달라고. 머리를 괴리 형처럼 잘라달라고. 등록했다. 아, 우리 저 망수 씨는 진짜 모함계 새로운 새별이에요. 네. 저 저번 주에 압구정에서 종국이 형 만났어요. 어? 뭐? 네. 뭐라고? 네일 아트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그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효과 네. 그 제가 한번 이렇게 효과를 제 넣었잖아요. 네. 중기 팬분들한테 한 100명 정도가 네. 저한테 쪽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 정말 정말 쪽지랑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중에 정말 심한 욕을 받은 쪽지가 있었는데 뭐. 이름이 송지효였어요. 수효야, 중기 팬이었구나. 중기를 그렇게 좋아했구나. 형, 자기 진심 아닌 거 알지? 너 나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너 좀 조용히 해. 근데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었나? 조용히 하라고. 야, 그 말은 좀 상처겠더라. 그건 아니지. 근데 오빠도 그랬잖아요. 내가 뭐.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날 집에 와서 잠을 못 자. 아니 예빈이랑도 조용히 하라고. 방수 좋다, 연기 좋다. 방수 연기 좋아. 야 방수야, 연기 진짜 잘한다 너. 누나가 욕할 줄 알아? 나도 욕할 줄 알아. 잘한다. 동사도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지 않아. 넌 마지막이야. 형 누구야? 자, 방수야 형은 불합격. 아 방수 씨. 아 연기님 수고하다. 둘! 둘이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둘! 둘이 왔습니다! 둘! 둘이 왔습니다! 둘! 둘! 둘이 왔습니다! 진짜! 아,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본 조교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야, 네 눈이 안 보여. 자, 일어나면서 우리는 앉으면서 하나다. 하나! 우리는 둘! 하나다! 바보들 아닌가? 하나! 혼자 왔습니다. 둘! 둘이 왔습니다. 목소리 크게! 언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 듣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본 조교. 나쁜 사람 아닙니다. 조교의 말을 잘 들으면 신속하게 이번 코스 넘어갈 거고 본 조교의 말을 안 들 시 이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잘한다. 따발총 많이 나왔어. 따발총. 구멍이 하도 많이 나 있어서. 아까 지훈 누나가 담배로 구멍 흘렸더라고. 벌써 시작하냐? 와. 발등에 보면 문신이 있는데 I love 욕이라고. 여보세요? 네. 어디야? 집이야. 나 뭐 술 한잔 했구나. 내가 보니까 분명히 했어. 어디야 지금? 집이다. 누구랑 있어? 똑바로 얘기해. 나 진짜 미치는 거 보고 싶어? 나 진짜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어디냐고. 누구랑 있어? 진짜 내일 뭐해? 나 내일 집에 있을 것 같아. 내일 집에 있을 거야? 내가 아까도 통화하는 거 다 들었는데 7시에 집 앞에서 누구 만난다는 거 다 들었다고. 너한테 욕 먹으면서 참고 너 내 지갑에 손 대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러면 다 참을 수 있어. 제가 저번 주에 안양에 갔었습니다. 아 이제는 원정도 가요? 네 그냥 안양 가서 종국이 형 봤어요. 아 그래요? 모르시겠지만 네. 동네에서 꼬마들이랑 고무줄하고 계십니다. 아니 홍금치 고무줄 고무줄 끊고 도망하는 야 여성으로서 좋아하는구나. 아니, 지영이 나도 그렇게 좋아해봐. 며칠 전에 하영네 집 갔었거든요. 며칠 전에 하영네 집 갔었거든요. 지영이 나 옷깃에 머리카락 같은 거 집에 모으시더라고요. 강재모. 미지코야 미지코. 미지코. 지영이 나 이렇게 문자 썼다 지었다 실제로 많이 한다고. 아 진짜? 어떻게 하면 더 욕을 맛있게. 얼마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종국이 형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재석이 형이 인사 똑바로 안 했다고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 들은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해? 어? 들은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해? 어? 크시니까 막 친구들 많이 때리고 다니시고 후문에 딱 나가시자마자 바로 가르친대. 야 방수 정말 어쩐지. 어쩐지. 이거 봐. 이거 봐. 야 너. 와 진짜 쟤. 어쨌든 좀. 어쨌든 좀. 아니 저 광수는. 그렇죠. 저는 부산이 처음이라서요. 아, 정말? 야 착한 말투 쓰지 마 무서운 놈. 왜 착한 말투 있어? 아, 죄송한데 안경 좀 벗어. 야 역시. 오 방수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좀 춥네. 소술이야? 소술이냐고. 좋아하는 거야 지금. 언제 말해야 되나 고민했어. 좋아. 누나한테 할 말 있어. 좋아. 엄청 좋아요. 나 아이 가졌어. 아이 가졌어. 잠깐만. 아이 걸어. 그거 믿지 마라. 김종국이 원하는 건 너야. 김종국 나와. 김종국 나와. 말 많은 녀석. 말 많은 녀석. 어? 아 눈물 나. 아 웃겨.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네. 며칠 전에 지훈 누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즘에 대사는 나라고 나만 믿고 따라하라고 뭐 유라인 뭐 그런 것처럼 용라인을 만들어보자고 용라인을 만들어보자고. 아니 제가 압구정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종국이 형이 다음 주에 그 앞트임이 예약돼 있다고. 어젯밤 내내 피라필론 어젯밤 내내 안개의 흑자였다. 빨리해. 어젯밤 안개의 흑자였다. 영동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야, 이 박수야!
오줌 쌌어요. 뭐 적군들이 몰려오니까 빨리가 적군. 그렇지. 근데 야. 좋겠다. 그렇지. 절대 장차다 보지 마. 대사를 안 해. 대사를.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내가 잘못했지, 근데!